우리는 아무리 비교를 그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희한하게, 아리지하게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는 인간의 불행은 많은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서 많은 부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가? 진정으로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가? 선생님께서 말씀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끊었다는 방법, 혹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아까 지금 말씀드릴 때, 아까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고 했죠? 산업이 인과로서의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실에 모든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좋고 나쁘다 비교를 하고 이쁘다 또 밉다 아이 저건 참 아이 여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십억 마리가 지금 세포에 지금 하나하나가 그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천구력을 통해서 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든지 이뻐하든지 미워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충동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비유해서 나가는데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생각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자꾸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수박을 예를 드시고 수박이 어떻는가를 보기 전에 수박을 깨고가 수박이 있는 것 같다를 수박이 있는 거라는 걸 문제 행할 때 마음 이론보다 행이 더 아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사 바람과 생각을 말고 거기 속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그걸 깨트려 먹기 이전에 그거에 속지 않아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로사, 하여사, 독사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 주인공에 놔라 하는 것은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왜 거기에 그 끄달리냐 그러고서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거기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면 그냥 수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요. 어떤 때는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또 이게 참 여러분 살아나가는데 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 날로 인해서 꼬리가 꼬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떻게든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 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흘러지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아주 그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죽이고 죽고 쫓고 쫓기고 이러지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딨나? 하고선 어떤 때는 그리고 나 혼자 그러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이제는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뭐든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제에 살든 그 자기가 전제에 했고 말했고 행했고 한 것 대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뭐 굽다 굽다 뭐 그 모른다 안다 뭐 이런 그 모두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하든지 지켜보고 지켜두고 자기가 하더라도 그 꽁지가 꽁지를 누르고 밤새도록 잠못 자지 마시고
그런데는 에이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지 너 알아서 해라고 그냥 탁 몇 개 놓고 그냥 잠 좀 재워. 네가 있다면 잠 좀 재워줘.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은 네가 있는데 잠 좀 재워.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요 중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시나 1시 이렇게 정말하자면 중의 생활을 스님네들의 생활을 9시에 지침종을 치면은 자고 3시나 3시 반이면 일어나야 합니다.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씻고 먹고 하면은 3시 반이 되면 그때 보양석 하고 그때서부터 예물 모시고 그러고 난 뒤에 참선하고 참선한 뒤에는 이제 모두 공양들을 취해서 공양 주면 공양 짓고 채공은 반찬을 하고 이러고 이제 소지할 사람은 소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공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절차를 자기 소임 맡은 것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나만은 항상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스님네들도 있지만 12시 전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예전보다 달라졌다는 얘기죠. 어떤지 한지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3시 반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거는 뭐 늦게 잤다 거기 잤다 뭐 이런 게 그 우리 행정은 거기에 치가 먹지 않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3시간을 잤다 하고 이 3시간은 잤다는 생각을 하고 내 잠을 못 잤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필요가 와요. 그러나 뭐 3시간을 잤든 10시간을 잤든 그런 건 하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10시간이면 10시간 잔 거와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잠시 그 필요가 오지 않습니다. 저도요 어제 밤에요 4시간밖에 안 잤는데 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소견이지 아 기능들이 작건 말건 내가 왜 그걸 상관을 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능들이 여기 지금 전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잔다고 해서 몇 밖에 안 뛰는 법은 없거든. 뜹니다. 그러니까 덜 잡든 더 잡든 그렇게 재능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왜 그런 거 걱정을 합니까? 예? 인생이 이렇게 몸뚱이를 가지고는 얼마나 갑니까만은 내 이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해. 누구도 간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 도리를 이 중심에서 이 마음법의 컴퓨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모두 그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조동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때 자력 이러면 그건 무한이지만 자헉 하면은 보통은 방해가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국사로 나라의 국사로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아주 제세를 부리고 그냥 그 중들로 스님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기 광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 하고 물었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 하고 그 국사 스님한테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서 그렇게 풀밭에서 애쓰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또 내가 어디 있는 거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덜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댕기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잠 잡고 있다가 한참 있다 내가 지금 또 어디 있는 거 아니까 깜깜한 문을 탁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이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그냥 한 대기 노력하지 무슨 뭐냐 도주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름조차도 공했으니 뗄 것도 없고 떼지 않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거기에 모두 부단해서 잠 못 자고 비용도 있고 또 어떤 이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그걸 망했다고 해서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낭패를 생각을 하지 말고요. 모든 건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그 생각이 나오는 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선 모든 게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놔두고 나갈 걸 꾸준히 해나가다가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그것을 한번 이것이 우리가 위가 떨어지고 아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도 안이 되고 발이 없어도 안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며 이게 평반이라고 했습니다. 평손 이거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아래면 어떻고 위면 어떠냐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끝마쳐서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양면을 딱 무예법, 유예법을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내놨을 때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빛을 주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광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러한 거 하나를 정말이지 모든 사람한테 그 밝고 밝은 광역에 그 길을 펴줄 때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연구를 100배 이상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니 중단하시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속아서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냥 서로 무드정 무드정 하고 껄쭉껄쭉하게 살지 말고요. 우리 다른 거에 한전을 즐겁게 이렇게 삽시다.